하는 그런 것에서 몰려하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게릴라전에 우리가 잘 대비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그러나 사단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고 좌절시키고 속이고 분열시키기 위한 이러한 게릴라전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항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무장하고 준비하도록 이런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봤던 것처럼 로마 군인이 전투시에 입었던 그 갑옷에 비유하면서 이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이 담대하고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이 세 가지 영적인 갑, 이 세 가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의의 흉갑 또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그리고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 방어태세의 기본적인 그 방어태세에서 이러한 세 가지의 를 구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이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리고 정직과 성실 그리고 이 진실한 그런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단이 인류를 처음 공격할 때도 바로 이 진리가 아닌 이 속임수로 인간을 공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진리의 허리띠, 이것은 이 로마 군병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 했던 이러한 진리의 허리띠에 허리띠에다가 그 무기라든가 또 지금 그 군인들은 이 허리띠에다가 뭐 총, 그 총알이죠. 총알도 하고 물통도 여기다 차고 하는 그런 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래서 전쟁 시에는 이 허리띠를 절대로 풀어서는 안 되죠. 왜냐 하면 거기에 총알이라든가 그 다음에 칼, 그 다음에 물통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가 걸기 때문에 이 전쟁 시에는 이 쉴 때에도 이 허리띠를 풀면은 이 벌을 받게 되는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거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 칭의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의로운 사람답게 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 적용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가슴에 의의 호심경, 이 가슴을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그 거울과 같은 그런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사단이 우선 공격하죠. 속임수, 그다음에 죄책감, 이 정죄감 또 이런 것들을 불러 일으킵니다. 세 번째로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준비. 이 굳건한 기초를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평화를 가져온 이 복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것을 알고 또 그냥 알고만 있으면은 그것이 별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확실한 복음을 이제 신발을 신고 계속해서 다니면서 증거하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의 로마 병정들이 신었던 그 신발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그 샌들과 같은 이제 가죽 같은 그런 모습인데 지금은 이 군화를 군인들이 착용하겠죠. 그래서 이 사단은 믿는 자들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속임수와 이 정죄감 또한 이 의심을 불려 일으키는데 이 사단이 타고난 재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이라는 것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그 이해한 대로 이 다른 사람한테 이 전하는 것임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 이 복음 하는데 복음이 도대체 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장 1절로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기 성경대로 이 특별히 3절부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 이는 성경대로,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성경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이것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 복음에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요약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근데 그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요점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신의 영원한 안정,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또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이 안전한, 이 그것을 이 확실한 그 구원의 확실한 근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는 것이 필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약을 보면은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전제 조건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또 진실된 삶을 추구하라. 이 절대적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칭의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의인다운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 은혜의 메시지를 항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 세 가지의 이 준비 그 세 가지를 준비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어무기를 보면은 이 사단은 속임수로 통해서 공격하는데 우리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바로 진리를 따르고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따르고 진실된 삶을 사는 것. 사단은 우리에게 정죄감, 이 비난감으로 이 공격을 합니다. 아, 너가 뭐 하나님을 믿었는데 뭐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로운 이 흉배를 우리 마음에 그 이제 붙이고 우리가 이렇게 의인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제 의인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의심으로 적은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신발, 그래서 복음을 확실히 알고 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단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공격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야 되냐, 그것을 이제 세 번째로 보게 되겠습니다. 서론, 당신이 알아야 할 네 가지 사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지만은 이 사단의 그 사단과 그 무리들이 이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작. 우리 믿는 자들은 암흑의 왕국에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권리와 특권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수반되는 빛의 왕국으로 옮겨왔다. 이미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분명히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작.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것을 가지고 적 앞에 굳건히 설 때 속이고 비난하고 의심을 불어일으키는 적의 시도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속이는 것에 대한 우리의 그 보호장비는 뭐였죠? 거짓으로 공격할 때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비난으로 사단이 공격할 때 우리는 의의 호심경으로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때 우리는 이 복음에 확신한 것을 알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속이고 비난하고 의심을 불어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이 복음의 신발로 보호할 수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굳게 서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이제 사단과 맞서서 싸워야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중대한 이제 결단을 하게 될 때, 이제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오늘부터 정말 이제 교회에 나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하필 전에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오늘 그 일요일 아침에 만나자고 약속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새 차를 사갖고 이제 운전을 하게 되는데 그날 밤 꿈에 하필 그 죽었던 그 친구가 야 오늘 저녁에 좀 만나자, 실제로 그런 꿈을 꾼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차를 운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었던 친구가 저녁에 야 오늘 좀 만나자 이렇게 꿈을 꿨는데, 근데 어떤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운전을 해서, 이제 믿는 성도였는데 운전을 해서 지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오늘부터 정말 이제 술을 이제 끊어야지 그러는데 하필 그날 그 아주 옛날에 그 술 친구로 이렇게 지내던 친구가 전화를 와서 저녁에 참 그 한 잔을 하자 이렇게 하는 그런 시도들이, 그런 건수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적의 영역을 침입할 때, 이것은 이제 사단의 영역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럴 때 이것은 바로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임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실상을 드러낼 때,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사단과 실제로 맞서서 싸워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세상이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죄의 습성 또는 거룩하지 못한 관계를 분명하게 이제 끊고 싶을 때, 그럴 때 오늘부터 술 끊기로 했는데 친구가 만나서 자 오늘 딱 한 잔만 하자 뭐 그렇게 유혹을 한다든가,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킬 때, 이러한 것에 이러한 그 결단을 하게 될 때 사단은 언제나 그런 그 게릴라 전에 그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적에게 공격을 당한다면 어떻게 그 싸움을 이겨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세 가지 다른 그런 이 무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뭐였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다른 세 가지 그 무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 첫 번째, 이 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방법. 첫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전에 성경 같으면은 이제 화전이죠. 화전, 불화자에다가 화살전, 불화살, 불화살을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 당시에 로마 병정들이 사용했던 이 방패는 주로 세로가 120cm, 이 가로가 60cm 정도는, 이 앉으면은 자기 몸이 딱 이렇게 보호되는, 그리고 이 가장자리에는 다 그 다른 사람이 가졌던, 가지고 있는 그 방패와 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고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 말씀은, 이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또 그분의 능력,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계획에 대한 우리의 절대적인 이 확신이 바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서 이 악한 자가 발상한 모든, 그때는 뭐 이제 로마 시대는 불화살이었지만은 지금 이제 사탄도 더 전략을 짜서 지금은 이제 화살이 아니라 미사일을 발사하겠죠. 이 악한 자가 발사한 모든 미사일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 불붙은 화살, 화전, 지금 시대 이 미사일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로 우리의 초점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술책, 유혹, 이 거짓말, 속임수,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지금 시대에 사용하는 이 불화살, 이 미사일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불경한 생각이라든가 또 증오에 찬 생각, 그다음에 의심, 또 죄에 대한 불묻는 욕망, 또 다른 사람들의 동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그리고 낙심하는 거라든가 우울,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단이 지금 시대에 우리를 공격하는 이 불화살, 이 미사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형적인 예가 바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그 속임수를 쓰게 되죠. 그리고 그 사단이 바로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비슷한 수법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뿌리를 둔 그러한 이 매력적이고 이 즉각적인 그런 대안을 사단이 제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단이 사용하는 의심과 이 속임수의 화살은 즉각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즉각적으로 이 상황에 맞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사용해서 사단을 물리쳐야겠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이 절망이라든가 의심, 이 거짓말, 이러한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이제 미사일이죠. 미사일을 이렇게 공격했을 때 이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최선을 알고 계신다. 여기 시편 84편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84편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시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하와도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죠. 이 하나님께서 이 뭐를 이렇게 못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뺏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그렇게
범죄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이 신뢰.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 앞에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이 거짓말을 안 하시고 또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신뢰를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 신뢰.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이 가장 편한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이 최선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편한 것은 아니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는 그런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구원의 이 투구라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이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믿는 자들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에 대한 이 분명한 이 언급. 또 현재의 삶에서 이 죄로부터의 구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또 현재의 삶 속으로 이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는 이 죄로부터의 해방과 전투에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보장해 준다는 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행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이 허용해 드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하는가 하니까 이 핵심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을 이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그것은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온전한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영적인 이 싸움에서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우리의 그 바로 사단과의 그런 마음의 싸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가 하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대한 예배하는 삶, 찬송, 또 말씀을 읽는 일, 또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 다음에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한 그 믿음을 더욱더 더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바로 이 구원의 투구가 바로 우리의 이 소망임을, 소망의 투구임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이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하는 것, 이 생각을 성경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투구를 쓰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것과 같다. 바로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검에 대한 정의는 이 성령의 검은 이 적의 거짓말과 속임수와 이거와 직접 맞붙어서 싸우는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이것을 특별히 이제 레마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대항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적의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물리치는 데 적용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검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아담과 하와에게나 또 예수님에게나 또 우리에게나 똑같은 이러한 대표적인 세 가지로 공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안목의 정욕. 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기록되었으되, 이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신명기 여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었는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사단을 격퇴하는 그런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사단은 이생의 자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사단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야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기록되었으되, 이것은 바로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 신명기 말 기록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격퇴했습니다. 또한 이 사단은 그 주님을 데리고 가서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이 사단이 이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주님을 시험했지만은 이때에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이게 똑같은 말이죠.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을 격퇴시켰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사단의 공격을 격퇴시킬 때 다 이렇게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시면서 사단을 물리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마음에 담아서 언제 어느 시에 사단이 공격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격퇴시켜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임은 바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방어용이기도 하지만은 이 공격, 이 막강한 공격용 무기이기도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또 다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쳐서 반석을 부서뜨리는 이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라는 그런 말씀도 보게 되는데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막강한 공격용 무기가 되는 것임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약을 해보면은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적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 대적하는 그런 방법을 보면은 이 건강한 이 영적인 생활이 전제된다.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당신의 신분을 확실히 인식하라. 그다음에 사단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을 분별하라. 또 하나님의 약속을 큰 소리로 선포하라. 주님께서도 이러한 사단의 그 침입이 있을 때 분명하게 큰 소리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분명하게 큰 소리로 선포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권위를 가지고 이 악한 세력에게 활동을 멈추고 떠날 것을 명령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무기 몇 가지였죠? 앞에 우선 세 가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사단이 공격을 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무기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총 여섯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사단이 속임수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진실되게 사는 것. 그래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허리띠를 아침에 할 때마다 들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굳게 내리고 오늘도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나는 허리띠 평소에 안 차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사단은 우리에게 이 비난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의의 호심경, 바로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 칭의의 은혜대로 우리가 의인답게 사는 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또한 우리에게 의심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복음을 확실히 알고 이해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전하는 것, 이 공격은 최선의 방어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될 때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또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또 사단은 유혹이라든가 거짓말 이러한 이 속임수의 불화살로 구체적으로 공격할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약속, 능력 또 우리들에 대한 그런 계획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패한 그런 그 잡생각이 계속해서 우리
생각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바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그 영혼의 닻을 내리고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직접 이 사단과 대항해서 싸우게 될 때 바로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물리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방어용이기도 하지만은 이 강력한 이 공격용 무기가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수십 년 전에 그 귀신이 들려 있는 그 청년에게 교회 성도들 한 몇 명이 가서 사단을 그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들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다른 어떤 것을 것보다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중간에 앉혀놓고 삥 둘러 앉아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찬양을 부를 때 주로 어떤 찬양을 부르면은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피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찬송을 부르면은 그 귀신들린 청년이 머리에 이마에서 땀이 이렇게 흘려요. 그러다가 옆에서 이렇게 봐도 그 귀신 들렸다가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몇 번 이렇게 나가는데 물어봤어요. 사단 너 그 마귀 너 다 나갔냐? 그러니까 아직 대장은 남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더 이렇게 그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찬양을 하면서 또 이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겨난 그런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그 담대하게 읽고 선포를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한두 시간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제 보여요. 딱 그 이제 다 나가는지 그냥 아주 온순하게 이렇게 된 그런 면들을 보게 되는데 이 우리가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고 사단은 언제 어디서든 이러한 게릴라전을 펼치기 때문에 이러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사단은 언제나 이러한 그것을 통해서 속임수, 비난, 의심, 유혹, 거짓말, 또 속임수, 또 부패한 잡생각, 또 직접적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있을 때 바로 진리의 하르띠, 그다음에 의의 호심경, 그다음에 복음의 신발,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다음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이 너는 이미 피했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면서 우리가 모든 영적인 그런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